신고리원전 1, 2호기 환경공청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된 3, 4호기 환경공청회 주민 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옥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고리원전 3, 4호기 주민 설명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단상은 이미 화가 난 주민들에 의해 전거됐습니다.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 주민들은 원전 1, 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우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3, 4호기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빠져 있는 양산단층대로 인한 지진 문제와 철탑과 송전탑 건설 문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1, 2호기가 아직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하는 그 판국에 3, 4호기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 자체가 본주군에서는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에 대해 원전 측은 이번에 열린 3, 4호기 주민 설명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예정대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는데 좀 이렇게 좀 그 원만하게 진행이 못 돼가지고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과 관련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다섯 차례나 열렸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가 서로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오는 30일 열릴 원전 1, 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또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홍민석입니다.